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미국 본토까지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두는 근시안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그리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국방장관의 지적입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역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실험과 개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은 물론 한반도와 영내 전역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이런 초점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이런 초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체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국들의 미사일 역량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방어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격퇴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나카손의 미군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진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처 간의 협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부문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로 적시하고 특히 북한과 이란은 정교함과 행동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면담했습니다. 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대표단장은 5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이런 차원에서 전략 자산 전개 문제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이날 백악관 방문에 앞서 미국 의회를 방문해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한국 관련 법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기업체 현대 아산 소유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계속 해체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특정 조치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과는 달리 낮은 층까지 해체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난 2008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한 한국 관광객 사망 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해금강 호텔이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고성항에 있는 해금강 호텔을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닐랩스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듯 움푹 들어간 모습이고 앞쪽 부두에는 건물 자재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건물에서 내륙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해금강 호텔과 비슷한 크기의 건축 폐기물 더미가 쌓인 상태입니다. 해금강 호텔은 지난달 6일 처음 해체 정황이 포착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건물이 층별로 해체되는 듯 위성사진 속에 각기 다른 색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대형 크레인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DOE의 해금강 호텔 해체 보도와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특정한 조치로 단정해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유보적 입장과 달리 당시 해금강 호텔은 이미 건물 외벽이 사라지고 옥상이 파괴되는 등 철거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고 5일 현재 고층 해체 작업이 마무리된 모습으로 마치 건물 내부를 도려낸 듯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The hotel is being demolished. There's a big crane there that's taking pieces of the roof and insides out. I think they're still working on it, but they maybe got it down far enough so they don't need that crane anymore. 금강산 관광지구 항구에 위치한 해금강 호텔은 한국 현대 아산 소유의 건물로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 왔지만 2008년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 당국의 사과 거부 등으로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금강산 남한측 시설 철거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의 활주로가 화물로 포화 상태를 이룬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돼 여전히 북중 국경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지난 3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 약 2.5km와 도로박 지대에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했는데 이 물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송된 화물들로 지난 1월 이후에 계속 이곳에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화물 포착 당시만 해도 활주로 중간 지점의 작은 부분만 채운 형태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화물이 유입되면서 지금은 활주로 거의 모든 면을 채운 것은 물론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의 공간까지 화물들이 가득 찼으며 들어온 화물은 있는데 나간 화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첫 화물이 유입된 지 약 80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물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의 이유로 여전히 격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과 2월 약 1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힌 중국 해관 총서 자료와는 달리 올해부터 재개된 북중 국경 무역이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한 인도적 지원 악영향을 우려하며 현재 상황에서 대북 제재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벌인 13개 익명의 구호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지만 북한 당국이 지원 물자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 가운데 한 단체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구호품을 북한에 보냈지만 격리와 소독에 90일이 소요됐다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의약품과 식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단체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북 지원 자금이 거의 모이지 않아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 모든 대북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항만의 물품 보관료와 예정을 초과해 항만에 머무른 정박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면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북한 인권 시민 연합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5일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불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가 재임 중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삼는 21세기 문명 질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굴종으로 일관해온 행태는 납득도 신뢰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반면교사 삼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이 선진 문명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